다음 소식입니다. 등산을 하던 50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된 지 닷새째인데요. 경찰이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.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창원 무학산에서 50대 주부가 살해된 채 발견된 지 닷새가 지나도록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형사까지 포함해 전담 인력만 40명을 투입했지만 별 소득이 없는 겁니다. 평일 등산길이다 보니 등산객이 적어 목격자 확보가 쉽지 않고 CCTV 화면 확보도 여의치 않습니다. 몇 명이 용의선 위에 올랐지만 확인 결과 모두 등산객이나 주민이어서 현재로선 용의자를 가릴 만한 아무런 단서가 없는 상황입니다. 휴대전화 케이스는 찾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될 휴대전화는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. 결국 경찰은 사실상 공개 수사로 전환하며 주민들과 등산객에게 유인물 사천회장을 배포했습니다. 경찰은 지난달 28일 낮 무학산에서 여성을 끌고 가거나 수상한 행동을 한 사람을 본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살해 사건 소식에 휴일마다 인파가 몰렸던 무학산에는 등산객의 발길이 또 끊겼습니다. 아예 이 지금 사건 때문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. 무서워서 못 온다는데 뭐. 혼자 오시는 여성분들 보면 커피도 마시고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런 손님 아예 없으니까. 경찰이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.